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리키의 강진 사망자가 2만 명 넘게 증가해 동일본 지진 피해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댐까지 붕괴돼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들은 지원을 요청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컷오프 1위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양 캠프의 윤희석, 손수조 두 관계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이 정찰 풍선을 40개국 이상에 띄웠다고 공식 발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찰 풍선엔 정보 수집용 다중 안테나가 장착돼 있고 배후는 중국군이라고 미국은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장동 위례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번이 두 번째 출석인데요. 검찰은 지난 소환 때 진술서에 빠져 있었던 이 대표 측근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이재명 대표 오늘 몇 시쯤 출석하나요? 네, 검찰은 오전 9시 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출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출석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관련 지난 1차 조사 이후 13일 만입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은 1차 조사 때보다 많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예고해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 검토 시간까지 포함하면 오늘 조사는 밤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대표가 오늘 중점적으로 조사받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선 조사 당시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엔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관련 혐의 내용이 빠져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는 게 수사팀 입장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 사이 유착 관계가 생겼다고 의심하는 만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사업 특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 자금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대표가 사업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해당 사실을 측근들로부터 보고받고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적인 의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관련 의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 대표가 오늘 추가 조사를 받는 대장동 사업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환수액 5,50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다음은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입니다. 이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변경을 해줘서 수천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건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있죠.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 원 정도를 내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현재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지난 2020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 도계공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즉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 대표는 현재 기소된 상태로 다음 달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쌍방울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대북 송금 의혹이 최근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인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그 어떤 사건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5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주도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다음 주 중반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받는 만큼 그 사이인 15일 출석이 유력합니다. 조사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몰랐고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는 입장으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당 회의를 마친 후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이 당초 요구한 시간은 9시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요구한 시간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약간 조사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싸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 마련한 그 프레임에 내가 거기에 말려가지 않겠다 이런 기싸움으로 읽히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의자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변호사와 함께해서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 출두할 때는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의 어떤 검찰 내지 수사기관의 심기를 좀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완전히 검찰과 나를 세워서 9시 반부터 조사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한 반면에 아니 난 벌써 다 이미 서면 진술서로 다 했지 않느냐 왜 자꾸 불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수사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검찰의 어떤 그 야당에 대한 그 탄압에 대한 네. 피해자 이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읽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전혀 어떻게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사함에 있어가지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결코 유리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결국 지금으로서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무엇을 묻건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찰은 일단은 이번에는 200종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때 분량보다 한 두 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사 분량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쪽 정도를 준비했다라고 하고 거의 네.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의 어떤 고의성 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에 조금 초점이 더 맞춰졌다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낸 진술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거의 대장동 사업의 그 개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된 게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의 소명도 없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주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세부적인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자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뭐 질문을 많이 준비하더라도 이 정해진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밖에 없을 텐데 자, 그 안에 정해진 질문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실무 경험을 미쳐왔을 때에 200장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답이 오가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50장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200장을 준비를 했다라는 예. 것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그 하루에 끝내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은 무언가를 뭐 피의자는 어떻게 언제 뭘 했는가요? 물었을 때에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만 관련해서 그러면은 진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때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서와 이 다른 증거가 다른데 이때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12시 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성남지청에도 그 수사하고 나오는 게 10시 반이었고 예. 지난번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어떻게든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서를 이미 냈고 진술서와 상반된 증거를 제출했을 때에 과연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또 그 객관적 증거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외칠 것인가 그와 같은 진술에 대한 반박 이 과정에 따라서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설령 본인에게 불리한 네. 그 증거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미 세운 것으로 그 지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이제 진술서로 답변을 하면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200종 분량의 네.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피해자 측에서 본다면요. 일단 본인은 검찰의 소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뇌물 이런 부분은 거의 가공의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일반 사건에서도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느냐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는 사실은 질문을 받으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존재 사실은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조사를 회피하거나 뭐 검찰권을 뭐 어떤 무시하거나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자체도 계속해서 소환에는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200쪽 분량 많은 시간 그리고 조금 약간 늦은 출석 관련해서 이게 다음 조사로까지 또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측에 난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보도를 보면은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고 싶다.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출석할 것. 네. 공구시 30분까지 와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묻는 질문에 가급적 적극적으로 대답해달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조사로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9시 반에 오라고 했는데 11시 반에 오고 또 사실상 진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아가 지금 그 위례신도시 대장동에 대해서 오늘 묻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것이 또 그 수원에서 받은 것이 지금 백현동 사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지금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아무리 출석한다 하더라도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는 중앙지검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요청할 것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는 못 나온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찰로서는 불러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그 어떤 소환 조사 내지는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 어떤 발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구속영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임의 수사로 가느냐의 기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구속영장으로 가는 기로냐 네. 아니냐 이 그렇죠.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계속해서 그래도 수순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 사안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야당 대표라는 그 지위를 지우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뭐 도주우려 증거인멸을 우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또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근데 검찰이 아마 청구하지 않겠느냐 일단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점을 검찰은 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신 확보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건데 어차피 민주당 측에서는 이 체포당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가결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용의 절차가 될 수 있는데도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을 또 재점화시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단독 보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대북 송금 의혹에 갖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원래는 검찰 소환에 불러도 이제 안 온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15일에 출석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신경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결국 구치소에 있는데 있으면서 나오라고 해도 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숨기려고 한다라고 네. 한다는 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법률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종합적인 어떤 고려를 해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 해서 진술 거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더 그 본인들의 어떤 여론전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소설 쓰느냐라고 해서 딱 잡아 지금 떼고 있습니다만 사실 객관적 물증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여론전이라든가 추후에 본인에 대한 어떤 형량에 대한 부담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고려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석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지 여부는 좀 변론으로 이번에는 임의로 출석하는 것은 어쨌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출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잘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서는 출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출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진술을 번복하는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출석한다라기보다는요. 본인이 지금 일방적으로 검찰발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선택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변 내용을 예. 밝히기도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뚜렷한 방식이고요. 이런 부분과 정말 혐의가 없다라면 왜 혐의가 없고 그 당시에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검찰에 출석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좋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어떤 진술의 어떤 그 모순 같은 것들을 미리 막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 부분들이 거꾸로 말씀드렸을 때는 사안의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동규 지금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이다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네. 그 본인들이 이제 그 한테 그 당 측에서 그 보내준 변호사가를 가짜 변호사다. 내 진술을 감시하라고 보냈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했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구를 변호인으로 하건 어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하는 예. 그 행사하기 위해서 합당하다고 보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진술에 어떤 다 참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예. 또 진술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좀 의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결국 그 같은 변호인이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로서 네. 그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생겨서 의뢰인 사이에 입장이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김용, 정진상 예.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중에 어떤 일부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있어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변호인을 쓰는 것은 사실상 그 변호인의 어떤 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스스로 마치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국선 변호사를 요청한다든가 다른 사선을 지금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네. 여러 명의 어떤 변호인을 받는 것이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 한 명의 변호사 혹은 뭐 조력자가 그 답변을 조율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증거 인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까지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만배 씨, 김만배 네. 씨의 어떤 변호를 하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그때는 단순히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등 어떤 그러한 증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유지권,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무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선까지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근택 변호사님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지금 변호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는 아직도 20만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랜 내전으로 사회 인프라가 취약해진 시리아 상황은 튀르키예보다 더 심각한데요. 지진의 여파로 댐이 붕괴돼 마을이 물에 잠기고 성난 주민들은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 수는 20만 명을 헤아립니다. 튀르키예보다 더 우려되는 건 시리아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병원 등 각종 인프라와 시설들이 낙후된 데다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받고 있어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서북부에선 지진의 여파로 댐까지 붕괴돼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길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을이 잠겨 걸어 다니는 것은 물론 차로 이동도 힘든 상황입니다. 성난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원을 호소합니다. 강진이 몰고 온 내전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시리아 주민들은 1분 1초를 버티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최근 몇 년 동안 5개 대륙의 상당수의 나라에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정찰 행위를 미국 정부가 공개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유럽 등 적어도 5개 대륙의 상당수 국가에서 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한 나라가 40개국을 넘고 중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최근 미군이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과 비슷한 기구를 자국 상공에서 발견했다고 9일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해당 풍선들을 기상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정찰 행위를 공개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I certainly don't believe the Chinese explanation that this is some kind of a weather balloon. This is a surveillance craft. 미국은 중국의 정찰 프로그램을 더 알 필요가 있는 전 세계의 동맹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We will never hesitate to defend US interest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격추된 정찰 풍선을 수거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위성보다 선명한 사진, 낮은 고도로 위성이 잡아낼 수 없는 신호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한 정찰 풍선의 효과를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국민의힘이 3월 전당대회 본 경선 진출자를 오늘 발표합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선거인단 명부도 확정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당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수도권과 40대 이하 당원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오전 10시 반에 발표합니다.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컷오프 결과는 10시에 여론조사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순위나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요. 봉경선 선거인단 명부도 확정했습니다. 약 84만 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8%, 영남권은 39.7%였는데 2년 전 전당대회에 비해 수도권은 5.5%포인트 늘었고 영남권 비중은 11%포인트 줄었습니다. 50대 이상이 67.6%로 다수였지만 2년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2030 비율은 6%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100%로 치러지지만 당원 규모가 크게 늘고 세대와 지역도 다양해지면서 민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한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는데 안철수 의원 측은 중간 집계 결과 유출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당해 요구했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적 없다며 해당 언론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기사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오늘 3월 8일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4명을 발표하죠.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도 뜨거운데요. 양측 캠프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김기현 캠프 공보 총괄 본부장 그리고 손수조 안철수 캠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전당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84만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선거에 비해서 당원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비중이 늘어났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기현 캠프에서는 이런 변화가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서 거의 영남하고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예. 과거에는 영남권 비중이 한 5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권이든 영남권이든 당원은 당원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대표의 기준은 당의 정통성,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그 부합,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것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당원들은 어디에 계시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40대 이하의 당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030이 늘어나고 또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민심에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이 좋은 거죠. 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 숫자가 많아졌어요. 84만, 예. 예, 선거인단이 84만인데 당원분들이 늘어나신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민심과 가까워진 분포를 보이는 것도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은 우리 또 윤석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당원들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총선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과연 안겨다 줄 것인가. 총선 승리라는 그 방점,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당대표를 뽑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안철수 후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제 어제 한 인터넷 매체가 김기현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중간 집계 결과가 유출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인데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딘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그 만약 그와 같은 기사를 내도록 발설한 사람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후보들의 입장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당 선관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대형 사고입니다. 정말 대형 사고고 이 당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비춰진 아주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 아시죠? 그 청담동 뭐 대통령이 동백꽃 아가씨를 불렀다고 하는 예. 그 가짜 뉴스를 언론사와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 정말 이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걸 똑같이 한다고요? 정말 이러면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정말 이 두 후보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일을 벌인 관계자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벌인 이제 당 관계자가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유출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뭐 이제 뭐 이기고 있다는 식의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전당대회가 관계자, 이 관계자 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자들이 흐리고 있는 이 정치를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 보도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나오는 보도라면 좀 전에 나왔던 그 영상에서의 이제 격앙된 모습 그게 이제 두 후보가 반대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출 논란이 김기현 후보 캠프 쪽 혹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엔 살짝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선거가 또 안철수 캠프 쪽에 결집을 또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것이 크게 유불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듯이 일각에서 그리고 뭐 일부 보도에서나 아니면 뭐 이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을 유출한 당 관계자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거나 김기현 캠프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입장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도의 신빙성은 차차하고라도 예.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에요. 저희는 과반을 노리는데 과반이 안 됐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일부러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이 너무 크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인터넷 매체에서 뭐 숫자도 없이 그냥 한 보도기 때문에 예. 뭐 당 관계자가 그랬다는 이런 식의 보도를 믿을 여지가 전혀 없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세 개 업체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다 끝나지도 않은 어떤 한 업체 정도의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각 업체에서 USB에 담아가지고 오늘 당에 와서 세 군데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합산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을 했다 또는 당 관계자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론사가 잊지도 않은 사실을 정말로 소설같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그 보도 경위야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당 관계자라고 자처하는 분이 본인이 봤다고 하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고 당원들이 뭐 전국 유권자 4천만 명이 아니라 단지 80만에 불과해요. 그 보도의 파급력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거나 뭔가 지지율 추이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오찬 회동에 이어서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여러분 잘했죠? 토의보다는 더 큰 대의.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사후에 커덩이 딱딱하셔서 여러 가지 해석이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에서도 나오고 이제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처음에 등장한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면 두 분이 상당히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의 영상을 이제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첫 회동 때에 나왔던 그 우울한 모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울한 모습과는 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경원 의원 측에서 완전히 김기현 캠프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표정만 갖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분이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하루 걸러 네 번 만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만나실 때 뭐 표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이 굉장히 그 결단의 시간을 가진 그런 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제는 예. 밝았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또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잇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곳으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표정이 나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언론에서는 김나연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김나연대라고 한다면 공식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뭐 선언이라든가 그게 이제 예정된 게 있습니까? 지지 선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협위원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 규정상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굉장히 정제해서 발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난번 회동 때도 보면은 뭐 지지라는 얘기 전혀 안 나오고 많은 인식을 공감한다, 공유한다, 또는 김기현 의원은 뭐 자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는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이 당에 창출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다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당원 당규상 지지 선언을 못할 뿐이지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안철수 캠프에서는 보기가 조금 마음이 이제 복잡할 텐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표정 관련해서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비윤,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표현까지 이제 듣다가 다시 그쪽으로 간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자, 안철수 캠프에서 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행동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캠프 측에서는 나 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고요. 예. 뭐 저 역시 대변인으로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글로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글로리에 보면 학폭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히 있는데 거기에 빗대서 뭐 재밌게 얘기를 했던데 저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어서 잘해주는 거야. 뭐 선생님이 당원들이시겠죠. 보고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지. 선생님 나가면 다시 돌아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뭐 화합이 되는 모습 또 어떤 분은 뭐 두 분이 나오셔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를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던데 예.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는 나 전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당원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그게 꼭 학폭 같은가 봅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당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당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본인만 아시겠죠. 어떤 분이 지켜보시기에 그렇게 지금 표정이 굳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밝아졌다가 마치 집단 린치를 당하는 모양새였다가 다시 그쪽을 도와주는 모양새였다가 예. 왜 이럴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전당대회에 그렇게 어설픈 비유를 하시면 좀 많이 유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빗대서 지금 이 전당대회 상황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당원 또 국민들은 저희 당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맞지 않는 비유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니 학교 폭력이니 피해자니 가해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언어폭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계 입문 이후에 여러 번 당적을 바꿔서 이게 보수 정당 후보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정체성 논란이라고 하죠. 뭐 종북주의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간첩이 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다 나오던데 예. 뭐 사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예. 사실 간첩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요. 이 모든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전당대회에 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정당을 바꿀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금만 이 정치권 말고요.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예. 지금 챗GPT가 나오고 로봇이 서빙을 하고 모든 민원을 다 받고 있는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정치만, 정당만 너무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정당으로 가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 정당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우리 당은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심을 굉장히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요. 우리 중도와 또 젊은 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는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후보가 잘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윤안 연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자꾸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전당대판으로 이렇게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격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당 대표입니다. 저희 당이 거의 70년 가까운 쭉 역사가 있는 당인데 당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철수 의원이 뭐 신용복이라는 분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 뭐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사드 배치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주장을 과거 했었던 부분, 충분히 해명을 요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챗GPT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 인공지능 가지고 당무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상세한 표현이 설명이 필요하고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끝으로 저 여론조사 이야기만 좀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갈등 이후에 상승세를 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상승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캠프에서는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뭐 여론조사는 추이고 여러 가지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10개 중에 9개는 우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한 군데가 지금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개를 믿지 한 개를 믿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론조사의 그 일일비하거나 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우리 당원분들에게 이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당을 바꿀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총선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거티브 하지 않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꾸준히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이 어떻게 김기현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뭐 도움이 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장으로만 국한이 돼야지 자꾸 그 대통령실의 어떤 개입 이런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언행은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겨울 난방비 폭탄의 이유는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가스요금을 올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미수금만 9조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장부상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을 근거로 정부 등 주주들에게 배당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이익이 나면 정부 곳간부터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은 기자입니다.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쌓여있는 한국가스공사. 그런데 지난해 회계상으론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를 수입 가격보다 싸게 팔아 생긴 적자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방식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지만 서류상으론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미수금 문제로 인해서 그 페이퍼상에 생기는 그런 그 숫자이기 때문에 배당에 관련해서 좀 그 서로 협의를. 장부상 이익이 생기자 가스공사가 배당금 지급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당을 할 경우 가스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가스공사는 배당 여부는 국민 부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워낙 그 경영이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배당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그 신중하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가스공사 적자를 메우려는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배당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한민국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터 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왕관을 차지하게 될 트롯 히어로는 누가 될 것인가. 본선 3차전의 미션은 맹글리 팀 미션입니다. 미션이다. 빨리 준비 될라요! 맹글리 팀 미션을 시작합니다. 예, 보신 대로 어제부터 본선 3차전 대망의 맹글리 팀 미션이 시작되면서 더욱더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역대급의 무대가 펼쳐졌는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뭐 오늘 의상도 이렇게 좀 굉장히 화려하게 네. 입고 나오셨는데 앵커님이 나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한번 입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맹글리 팀 미션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관객 평가 점수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300명의 이제 관객들이 이제 1점씩 점수를 주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의 분위기 같은 것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밑으로 내려오거나 관객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무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 호응도가 높아지고 또 마스터분들이 지금 13분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점수가 이제 좀 풍성하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1대1 데스매치 4위의 주인공 박지현이 선택한 팀 꿀벌즈는 카라의 허니로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꿀벌즈라는 팀명답게 정말 달콤한 무대를 선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점 1,481점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예. 사실 저때 송도연 군이 정말 아주 돋보였습니다. 박지현 씨가 이제 팀장이 돼서
그 저번 미스터 트롯 1과 좀 다른 점은 아마 국민 가수 형식이랑 조금 이제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에이스가 나와서 불러 팀명의 에이스가 나왔는데 이제는 네. 팀장들이 대장전을 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이제 박지현 씨가 그 사람들을 이제 다독이면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데스매치에서 장구의 신 박서진 씨를 꺾고 2위로 올라온 안성훈 씨. 이 뽕드림 팀을 구성해서 이 관객들의 마음에 트롯을 직배송했습니다. 네.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뽕드림 출발합니다.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연하게 남자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예, 이 화면을 보셨는데 저도 어제 시청을 하면서 이 팀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끝내줬죠. 네, 그래서 결국 1위를 하더라고요. 네, 그 워낙 안성훈 씨가 노래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다가 제 생각에는 박성훈 군이 정말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이제 좀 뼈아픈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랩 폭풍 랩에다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소년들이 들어가면 그 목소리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을 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귀여운 아이들이고 너무 천재적으로 잘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무대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2주 연속 온라인 응원 투표 1위를 차지했던 김용필 씨가 이끄는 미스터 뽕샤이 팀은 야인시대 컨셉으로 큰형님 황민호가 무대를 리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형님 왔다! 반갑습니다, 형님!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어르신 비바람 몰아쳐도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일단은 김용필 씨가 있는 미스터 뽕샤인 팀 현재까지 3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그 가장 나이 차이가 큰 큰형님과 이제 막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꼭 큰형님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무대를 끌어갔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의 명장면을 뽑자면 아마 안성훈 씨 팀의 그 나상도 씨의 초대가 아주 구성진 것으로 노래를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이 팀에서도 그 특히 전복 먹으러 갈래 같은 아까 막 사귀는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탁 씨나 장민호 씨나 정동원 씨나 그 전에 미스터 트롯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분들의 곡들이 다시 불리면서 아주 재조명을 받는 게 굉장히 또 눈에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온라인 응원 투표 네. 보시겠는데 지난주까지 1위였던 박서진 씨가 이제 아니 지난주까지 이제 상위였던 박서진 씨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순위가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네. 아, 김용필 씨가 1위를 하다가 이제 3위까지 네. 떨어졌고 자, 이것은 좀 어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박서진 씨의 이제 좀 여파가 있긴 있었죠. 예. 근데 박서진 씨를 꺾고 올라온 이제 안성훈 씨가 지난번에 6위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안성훈 씨가 또 음원 차트에서 굉장히 또 상위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성훈 씨의 그 노래 실력과 감정과 좀 뭐 극자사 트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쪽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선을 네. 끌고 또 데스매치 진을 했던 최소우 씨가 4위로 처음으로 이제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예. 더 이제 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데스매치 진을 차지한 트롯 밀크남 최소우 씨가 이끄는 팀의 무대 그리고 이제 팀장들의 이제 팀장전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목포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인데 뚜렷한 침몰 원인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림막을 두른 청보호가 출발 8시간 만에 신안 송공항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에 뜬 상태로 예인이 가능할 만큼 온전한 상태였고 침수를 일으킬 만한 충돌이나 파공 흔적도 없었습니다. 해경이 구조를 위해 뚫었던 부분 외에 물이 새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초 진입하기 위해서 나온 그 부분 외에 다른 구역에서는 현재 눈에 띄게 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요인보다는 선박 자체의 문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과수 등은 전복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선소에 거치된 청보호를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CCTV 3대와 항법장치 등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하고 추가로 설치됐던 펌프 3대가 침몰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 밸브와 배관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선주 등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관실 수색을 위해 배수 펌프를 가동, 배수 작업 실시 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선체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상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형 함정을 배치해 연안 수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어린이가 아빠가 주는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진들이 외신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가슴 아픈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에서 구조된 11살 소년이 아빠가 컵뚜껑으로 건네주는 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지진이 발생한 지 무려 60시간 만에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지진 피해 현장에서 7살 소녀가 무너진 건물 잔해 틈에서 남동생을 지키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요. 건물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어린이들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구조된 아이들의 눈방울을 보고 있으니 울컥한데요. 워낙 희생자가 많다 보니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엘비스탄의 무너진 건물 앞에서 한 아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실종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종자 숫자가 워낙 많아서 가족을 잃게 되는 아이들이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피해 현장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수십 개국이 구조대를 급파해서 생존자를 찾고 있고요.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도 현지에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부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영남 지역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의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영동과 영남, 제주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흐린 가운데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후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8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일교차가 크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